종이 구미중 구과 대화 파트 복습 확인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The warm-up 1입니다. As soon as I get to the store in the morning, I carry flower bags. I make 15 different죠. I make 15 different kinds of bread every day. So, I'm a baker죠. 빵 굽는 사람이다. 이 과는 job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다양한 직업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베이커가 하는 일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침에 in the morning에 get to the store 하자마자 시간의 부사절이죠. 언제, when에 대한 대답. 언제 아침에 get to the store 하자마자 I carry 운반해야 되죠. Flower bags. Flower 하면 밀가루죠. 밀가루. 뭐 flower 꽃이란 뜻의 단어하고 소리가 같습니다. Flower bags 밀가루 주머니겠죠. 그다음에 I make 만들죠. 15 different kinds of, 뭐 different types of, 뭐, sorts of, 뭐 종류란 뜻으로 types, sorts, 뭐 groups, genres 이런 것들도 가능하죠. 15가지 다양한 빵을 매일마다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번엔 여자네요. 워먼이에요. I practice singing and dancing 8 hours a day. 그래서 나는 연습한단 말이죠. Singing and dancing. 노래하는 것과 춤추는 것을. 그래서 하루에 8시간. 하루마다 8시간이란 뜻이죠. 뭐 여기서 practice는 enjoy와 똑같이 뭐뭐 하는 것을 연습하다 할때 이와 같이 동명사 노래하는 것. to dance와 같은 형태는 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Singing and dancing의 동사의 형태 주의하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저 매일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어는 every라든지 each 또는 뭐 per 이런 단어와 같이 one하고 같은 뜻은 아니라 했습니다. 여기서는 매일마다 everyday마다 8시간 동안 하루에 3분의 1을 연습하죠. 그 다음에 내가 무대 위에 있는 동안이죠. While I'm on stage, I always try to do my best죠. I always try to do my best. 나는 내가 무대 위에 있는 동안 또 여기처럼 시간의 부사절 이번엔 저 뭐뭐 하자마자였기 때문에 as soon as고요. 내가 무대 위에 있는 동안이니까 while이고요. During은 전치사니까 어떤 것 동안이라고 했고요. 나머지 애들 사용할 수가 없겠죠. While I'm on stage. 무대 위에 I always try. 나는 이 try가 노력하다란 뜻도 있고 시험 삼아 해보다란 뜻도 있는데 try 뒤에 to 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이죠. try의 목적어죠. 나는 항상 노력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을 노력합니다. 이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착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케이, 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뭐 노력한다 뭐 마치 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처럼 해석된다고 해서 이거 부사적 용법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난 항상 노력한다. 무엇을 최선 다하는 것을 try 뒤에 doing은 시험 삼아 해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글의 내용과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doing의 형태는 사용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뭐 so I'm a singer and dancer겠죠. 이 사람의 직업은 뭐 singer and dancer 가수 또는 뭐 dancer 춤추는 사람 뭐 아이돌 그룹의 멤버 같은 그런 거겠죠. 오케이, 그다음 세 번째. 오케이, 나는 힘이 세야만 한다라고 얘기죠. 그래서 나는 힘이 세져야만 한다. 충분히 힘 세져야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I need to be strong enough이죠. I need to be strong enough to fight. fires 화재와 싸우기 위하여 충분한 아니죠. 충분히니까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어찌시일 땐 뒤에서 앞으로 또 충분한 돈은 enough money enough가 어떤 시로 쓰이면 enough money enough time 이렇게 쓰이지만 어찌시로서 쓰일 때는 부사로 쓰일 때는 뒤에서 앞으로 충분히 I need to be strong enough 난 충분히 강해져야 합니다. 왜? To fight fires 하기 위하여. 불가사하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내고 있죠. 의도. 뭐뭐 하기 위하여죠. In order to, so as to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난 강해져야만 한다라고 의무사항이니까 I have to be strong enough. I must be strong enough. I should be strong enough. 뭐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뉘앙스로 다쓸수 있겠죠.
뭐 이외에도 I am supposed to be strong enough도 되겠죠. I'm supposed to be strong enough to fight fires. fire가 불이란 뜻일 땐셀수 없지만 화재란 뜻일 땐 이와 같이 셀수 있는 뜻이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I feel happy. 뭐 보람을 느낄 때죠. When I say people in danger, 뭐 people in danger 이거 많이 쓰이는 표현이라 했습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이 말이죠. When I save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뭐 저장하다, 구하다, 절약하다. 여기서는 구하다라는 뜻이죠. 목숨을 구하다. When I say people in danger. Okay, so I'm a fire fighter겠죠. 소방관이죠. 직job에 대한 얘기들 쭉 나왔습니다. Okay, 그다음 웜업 지나서 Listen and Speak 1A입니다. Okay. 뭐 관심사를 묻는 게이 과의 중요한 대화였죠. Are you interested in action movies? 너뭐 액션 무비 관심 있니? 뭐 같은 표현 묻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Are action movies interesting to you? 였죠. 예, 이번에는 어떤 여기에는 주어가 사람이니까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된 이디엄을 썼지만 여기는 어떤 뭐 영연 영화죠. 액션 영화가 흥미를 느끼도록 만드니까 여기에 Are action movies interesting to you? 또는 넌 관심을 갖고 있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Do you have interest in action movies? 이런 표현들이 모두 관심사 묻는 표현이었죠. Okay, do you have interest? 여기에 interest는 또 명사로서 관심이란 뜻이죠. Okay. 또는 뭐 여기에 있는 액션 무비즈를 사용해서 do action movies interest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do action movies interest 이번에 interest는 일반 동사로 사용된 거죠. 그래서 액션 무비가 관심을 갖도록 만드니 말이야. do action movies interest 누구를 you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do action movies interest you 이렇게 뭐이 표현들 전부 다 액션 영화에 관심 있냐라고 상대방에게 물을 때쓸수 있는 표현들이겠습니다. 에이. 그랬더니 이제 엄청나게 좋아한다라고 얘기하죠. Yes, I love them. 그래, 나 엄청나게 좋아해. 라고 얘기하죠. I see. 본대죠. One. 한 편씩 본대네요. Every 단수죠. Every weekend. 주말마다 한 편씩 봐. 얘는 원은 on. 액션 무비 대신 왔죠. An action movie. I love action movies. I see an action movie. I see one every weekend. 주말마다 한 편씩 봐. 여자애는 액션 무비 좋아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대화네. 춤추는 데 관심 있니? 그래서 Are you interested in dancing? Is dancing interesting to you? Do you have interest in dancing? I love dancing. Love는 둘다 가능하죠. 목적으로서 춤추는 것. 무척 좋아해. Really? 정말이니? 나는 뭐 수업 받을 예정이다니까. I am planning to take dance lessons. I am going to be going to be planning to 계획 얘기하죠. 그 다음에 수업 받다 할때 take 씁니다. Take dance lessons. Do you want to join me? 나랑 같이 하고 싶니? 라고 묻고 있죠. Would you like to join me? 제안하고 있죠. 상대방에게. Sure. 같이 또 남자 여자애는 같이 take dance lessons 하겠죠. 네, 세 번째 대화입니다. What are you 이번에 What are you interested in이죠. What are you interested in? 자, 이거를 고르라고 한 거는 여기에 전치사 빼먹지 말라라고 한 겁니다. 여기에 in이 없는 형태는 불가능합니다. What are you interested in? 그러니까 여기에 대답할 때도 in이 있죠. 무엇에 관심이니? What are you interested in? I'm interested in science. 과학에 관심 있어. I'm going to go to a science camp this winter. 올 겨울에 사이언스 캠프에 갈 계획이야. 뭐 과학에 관심 있는 여자아이와 대화를 나눠봤고요. 그다음 이번에는 1B 관심사를 묻고 답하는 조금 긴 대화입니다. 와우, 케이티. 여자 이름 케이티죠. 케이티, who took those pictures on the wall? 그래서 누가 찍었니? 과거 시제로 물어야 되겠죠.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이기 때문에 여기 did가 앞으로 나가지 않겠죠. Who took 누가 찍었니? Those pictures on the wall. 벽에 있는 저 사진 누가 찍었니? 라고 남자아이가 물어봤더니 I did. 내가 찍었어. 예, did는 took. 뭐 요거 대신 왔죠. I took those pictures on the wall. 관심 있대죠? I'm interested in taking photos. 전치사 뒤에 사진 찍
는것 형태로 이 형태의 to take의 형태는 쓸 수가 없죠. I'm interested in taking photos. 난 사진 찍는 것에 관심 있어. 그랬던 남자아이도 자기도 관심 있대죠. Really? I like to take pictures too. I'm interested in taking pictures too. 하고 같은 얘기죠. I'm interested in taking pictures too. I like to take pictures too. Like니까 to take 대신에 love처럼 taking이 와도 상관없겠죠. I like taking pictures too. 자, 뭐를 찍는 걸 좋아하는지 얘기합니다. I'm interested in taking pictures of flowers. 난 꽃사진 찍는데 관심 있어. 남자아이는 꽃입니다. 여자아이는 또 다른 거 얘기하죠. 여자아이가 대답합니다. 오, I'm interested in taking pictures of animals. 여자애는 케이티는 동물 사진 찍는데 관심이 되죠. Cool, 멋진이란 뜻이지 시원한 아니죠. Cool, 멋지구나. 아마도 we can go, maybe we can go and take pictures together sometime. 언젠가는 이란 뜻이죠. 언젠가 아마도 우리는 함께 가서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언제 한번 같이 찍으러 가자 이 말이죠. 여기 아마도란 뜻의 부사니까 maybe, perhaps, probably 모두 사용 가능하죠. 예, 아마도 we can go and take pictures together sometime. 언젠가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 케이티가 바로 약속을 잡습니다. Sounds like fun. 재밌을 것처럼 들린다. What about 제안하네. What about this weekend, 종민? 남자의 이름 나오죠. 종민아, 이번 주말 어떻겠니? That's a good idea.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케이티와 종민이는 this weekend에 사진 찍으러 함께 가겠네요. Okay, like 전치사니까 뒤에는 형용사인 funny의 형태, 여기다가 funny는 웃긴입니다. 웃기게 들린다가 아니고 재미있을 것처럼 들린다. fun은 뭐 형용사로선 재미, 아니 형용사로선 재미있는, 명사로선 재미, 여기서 명사로 사용됐죠. 전치사 뒤에 명사니까. sounds fun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funny 형용사로도 쓰이니까.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오는 건데 명사 쓰려면 like 써야 된다라는 근법이죠. sound like fun. what about, how about, 뭐 why don't we 이 말이죠. why don't we go and take pictures together this weekend 이 표현이죠. 저 let's 해도 되죠. let's go and take pictures together this weekend. good idea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번엔 좀 다른 거죠. 오케이, 뭐 꿈을 얘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꿈. 그래서 뭐 하이 주원 이러죠. 하이 주원, I love to play the violin. 하이, I'm 주원. 자기소개하고 있네요. 주원인데 I love playing 되죠. 이거 love니까 I love playing the violin. I started to playing the violin when I was seven. 이렇게 해가지고 Okay. I want to be a violinist. I want to be a violin player. 플레이어 되고 싶대죠. 오케이, 자, 이 문장에 대해서 좀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제가, 주절의 시제가 과거죠. 과거죠. 근데 과거 시제가 쓰였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나는 시작했다. 그러면 언제 시작했니라는 대답이 와야 되겠죠. 난 시작했어. 내가 7살이었을 때, 이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배운 거죠. 이런 거올수 없겠죠. 내가 7살이었을 때, start니까 둘다 되겠죠. I started playing the violin. 이런 거안 됩니다. 뭐뭐 이후로 아니고요. 아, 참. 뭐. 얘는 되죠. 참. 뭐뭐 했을 때니까. as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I started 시작했다. 저 바이올린 연주하 는 것을 playing the violin when I 또는 as I was 7 7살이었을 때 I want to be a violinist. 자기의 꿈을 뭐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I want to be a violinist. 이런 대화였죠. 네, 관심사하고도 또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죠. 또 이번엔 KC가 자기 소개합니다. Hello, I'm KC. I'd like to visit different죠. different places. 나는 뭐 좋아한다 그랬죠. 나 원한다. I'd like to visit different places. I want to be a tour guide in the future. 투어 가이드가 되고 싶대죠.
투어 가이드가 되면 할수 있는 일이 나오네요. I can travel for free. 난 공짜로 여행할 수 있어. 공짜로 여행하고 싶어서 투어 가이드 되고 싶답니다. 왜? 저 I'd like to visit different places 하기 때문이죠. 다양한 장소를 방문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죠. 자, 뭐 would like의 줄임말이고 would like는 want하고 같다 했죠. 그러니까 like는 둘다 목적으로 할수 있지만 would like나 want는 to도만 목적으로 취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어려운 장소 아니겠죠. Different places. I want to be a tour guide in the future. 그다음에 공짜로는 for free도 되지만 without payment도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free가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free는 저 무료란 뜻이죠. 무료. 근데 이외에도 한가한 이런 뜻도 있죠. 한가한 시간이 있는 이때는 busy의 반대말이기도 하죠. busy의 반대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뭐가 들어있지 않는 이란 뜻도 있습니다. 뭐뭐가 들어있지 않는 예를 들어서 뭐 sugar free 하면 저 설탕이 들어있지 않는 뭐뭇이 없는 이란 뜻도 있습니다. sugar free 설탕은 무설탕의 다양한 뜻 중에 여기서는 무료란 뜻이죠. for free 공짜로.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엔 제이슨이 자기 소개합니다. Hi, my name is Jason. I like to act in front of people. 또난 좋아하죠. 연극하는 것을 like니까 acting도 가능하겠고요. before로 바꿔 쓸수 있다 했죠. before people 사람들 앞에서 in front of people 나서기를 좋아하는 모양이죠. I want to be a famous actor. 제이슨 남자니까 여배우가 될 수는 없겠죠. I want to be a famous actor. 유명한 배우가 되고 싶어. 그래서 배우가 되고 싶은 또 직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까 베이커부터 시작해서 이제 액터까지 나왔네요. 오케이, 그러면 장래 희망에 대한 조금 긴 대화. 워머리 얘기합니다. I heard you won first prize. 당연히 뭐 애시겠죠. At the science contest yesterday. 난 네가 우승했다고 들었죠. 그래서 win first prize 우승하다죠. 1등상 받다. At the 전치사 문제입니다. 어디 어디에서 할때 S겠죠. At the science contest yesterday. 어제 won first prize 했다는 사실을 들었어. 그랬더니 제이 뭐어 남자아이가 Yeah, I was lucky, I guess. 또내 생각하기에는 guess는 추측하다, 생각하다, 여기다 이런 뜻이죠. I guess 원래 순서는 I guess I was lucky라 했습니다. I guess I was lucky. 생각하기에 내가 운이 좋았던 것 같아. 여자아이가 칭찬합니다. I think that you will be, though. I think that you will be a great scientist someday. Sometime. 언젠가는요. 나는 네가 위대한 과학자가 될 거라, 언젠가 위대한 과학자가 될 거라고 생각해. 여기는 현재지만 이건 앞으로 있을 일이니까 얼마든지 미래 시제 쓸수 있겠죠. 네가 언젠가는 될 것이라고 생각해. 여기는 뭐. 명사들을 이끄는 겉 만드는 대시 되겠죠. 네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근데 남자애는 꿈이 사이언티스트가 아닌 모양입니다. Well, 글쎄. Well 여러 가지 뜻이죠. 여기서는 글쎄. I like science. 좋아하지만 but I don't want to be a scientist. 나는 과학자 되고 싶진 않아. Then 그렇다면이면이죠. If so의 뜻이죠. 이외에도 뭐그 당시에 at that time 그 다음에 뭐 after that 그런 다음에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if so 그렇다면 그러니까 뭐 if you don't want to be a scientist 대신 온 거죠. If you don't want to be a scientist,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과학자 되기가 싫다면 if so라면 what if you don't want to be a scientist라면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뭐 되고 싶니? I want to be an artist. 예술가가 되고 싶대죠. 오케이, 그럼 예술가가 되고 싶은데 예술가가 되고 싶다 그랬으니까 왜 되고 싶니라고 물어볼까 봐 대답을 해버리죠. Because I like painting. I like to paint. 뭐, to paint 되는 거 아실 거고요. 내가 그림 그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누가 뭐 하기 때문에니까 뭐 이런 것들 다 가능하겠죠. As I like painting. Since I like painting. 그림 그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몰랐는 모양이죠. 여자애가 really? 정말이야? I didn't know. 과거에 몰랐죠. I didn't know that you were interested in painting. 네가 그림 그리는데 you had 이렇게 바꿔 쓸수 있죠. You had interest in painting 또는 뭐 painting was interesting to you 이런 것도 되겠죠. Painting I didn't know painting was interesting to you. Communication task
의사소통 해보기. What do you like about your job? 직업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거나 좋아하는 점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거 전치사 빼먹지 마시고요. What do you like about your job? Your job에 대해서 어떤 점이 마음에 드시나요? What do you like about your job? 하고 물어봤습니다. 뭐 그랬더니, 이쪽으로 갑니다. 어머니, I've always been interested in helping sick people. I love to see them getting better. 본문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이죠. 나는 저 항상 언제부터 언제까지 현재 완료 시제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단순 현재로 하면 I am interested죠. I am interested. 근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다 하려니까 여기에 have 플러스 비동사 am은 been으로 바뀌는 거죠. I have been. 거기다 always 집어넣으면 always which는 not 들어갈 자리니까 I've always. I have not been 할 테니까 not 자리에 빈도부사 넣어서 I've always been interested in helping sick people. 뭐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 ing 형태 왔다는 거. 아픈 사람들 도와주는 것에 쭉 과거부터 지금까지 늘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오케이, 뭐 the sick으로 바꿨을 수 있다 그랬죠. the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 people, the sick. I've always been interested in helping the sick. I love to see them. 여기 중요한 거 나오죠. 지각 동사 뒤에 이 사람들, 이 sick people 대신 왔고요. sick people들이 get better 하면 나아진다는데 나아지고 있는 중인 이렇게 해도 되죠. 나아지고 getting better 하고 있는 sick people 보는 걸 무척 좋아한다. 그래서 얘는 동명사 아니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나아지고 있는, getting better 하고 있는 그들을 보는 게 좋아. 하지만 얘가 지각 동사니까 이것도 가능하겠고요. 이런 형태들은 불가능하겠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러니까 뭐이참이 job은 뭐 nurse나 doctor겠죠. 오케이, 두 번째, I want to be someone like you in the future. 너 같은 사람이죠, someone like you. I want to be someone like you in the future. 당신 같은 사람이 언젠가 되고 싶어요. I think, 지금 생각하죠. I think you have a very interesting job. 얘를 꾸며주는 현재 분사죠. 어떤 직업? 흥미로운 직업. 이런 형태는 안될 거고요. I think you have a very interesting job. 그랬더니 남자가 거기에 대해서 내 부러워? 뭐 이런 점 좋지만 안 좋은 점도 있다는 얘기 하겠죠. 그래서 that's right. 그 말이 맞아. But 그렇지만 해야만 된다네요. I have to practice singing and dancing. How long? 10 hours a day. 그 말이 맞다라고 했으니까 that's right, that's true, that's correct 이런 것들 가능하겠죠. 얘는 명사라서 안 되죠. 여기 비동사 뒤에 어떤 시 와서 올바른, 맞는, 옳은 이런 형용사가 와야지. 진실이라는 명사가 올 자리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는 아니라 wrong하고 비슷한 뜻이죠. That's wrong. 틀렸어가 아니고 맞다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이런 것도 안 되겠습니다. That's right. 맞아. But 그렇지만 I have to practice. I should practice. I am supposed to practice. I must practice. Practice 아까 얘기했듯이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하죠. Practice singing and dancing.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10 hours a day. 매일마다 10시간씩. 매일매일마다니까 이건 안 된다 했죠. Every day, each day, per day, a day. 하루마다, 매 하루마다 10시간씩 해야만 돼. 아까 8시간인데 10시간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대화입니다. 남자가 I'm interested in writing stories. 동명사죠. 글 쓰는 것에 관심 있어. 그래서 제가 좋은 책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이거 절대 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 반 해석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지만 What should I do? 해야 된다 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조언을 구할 때 제가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영어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보통 하지만 영어에선 How를 쓰면 안 된다 했습니다. What should I do to write a good book 하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내고 있죠. 좋은 책을 쓰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그러니까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서 in order to, so as to 여기다 쓸수 있죠. in order to write a good book, so as to write a good book 하기 위해서 what을 should I do 해야 될까요?
이제 여자가 작가인 모양이죠. 작가, 이 사람의 직업은 뭐 라이터라 그랬죠. 라이터 또는 뭐 같은 막 author 이런 말이 있다 했습니다. 명령문으로 충고하네요. Why don't you read? 해도 되죠. Why don't you read? How about reading? 명령문으로 You should read. Read many books. It will help you. 뭐 이거 그거죠. 그죠? It will help you write better. 준사역 동사 누가 뭐뭐하 준사역 동사니까 이 형태도 되고 이건 당연히 안 되겠죠. It will help you to write better. It will help you write better. 준사역 동사기 때문에 사역 동사면 요것만 될 텐데 준사역 동사라서 요거 둘다 된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그것이 도와줄 거라 그랬어요. 무엇? Reading many books 하는것 또는 뭐 to read 했대죠. to 부정사의 명사대용법 써서 to read many books will help you. Reading many books will help you write better. 작가 지망생에게 충고해봤고요. 이번에는 워먼과 맨, 워먼이.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는 식당에서 일하는 것이죠. 식당에서 일하는 것은 매우 힘들죠. 안 그래요? 이러고 있죠. 그래서 working in a restaurant is very 뭐 very tough. Working in a restaurant is very tough. 안 그래요? Isn't it? 그랬더니 예, 맞아요. But I'm happy. 행복합니다. When people enjoy my food. 보람을 느낄 때죠. 사람들이 내 음식을 즐길 때. 이거 되는 거 아시죠? 때니까. As people enjoy my food 할때 행복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는 얘도 되죠? 뭐뭐 하는 것이니까 to 부정사의 명사용법이나 동명사를 주어로 쓸수 있겠죠. 식당에서 일하는 것이 is very 힘들다는 표현이니까 tough나 hard나 난 difficult, challenging 이런 것도 되죠. 다르지 않나요가 아니고 힘들지 않나요죠. different는 될 거고요. 안 그래요? isn't it? 여기에 is 있으니까 여기 not 붙여서 isn't it 할 거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얘도 되겠죠. 일반 동사 사용한 이런 것들은 안될 거고요. 그다음에 not이 없었는데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해도 안 되겠죠. 안 그래요? 오케이. 다음 랩업 정리하기. 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이죠. 현재 진행형. 뭐 하고 있니? What are you doing? 뭐 하는 중이냐 했으니까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I'm watching a short movie that I made. 나는 내가 만들었던 단편 영화를 보고 있는 중이야. 이거 뭐 하는 놈인지 알죠? 관계대명사죠, 이거.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 했죠. 여기에 대시돼서 앞으로 나갔으니까. 그래서 얘는 무슨격이니까 목적격이니까 이렇게 생략해버려도 되겠고요. 당연히 위치로 바꿔 쓸 수도 있겠다. 내가 만들었던 시제 과거고요. 여기는 현재 진행형. 과거에 만들었던 걸 지금 보는 중이다 이 말이죠. 동사의 형태 made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Really? 정말이니? I didn't know that이죠. I didn't know that you were interested in making movies. 나 몰랐었네. 네가 making movie 동명사죠. 만드는 것에 관심 있다라는 걸 몰랐었네. 오케이. 그러니까 yes 여기에 네가 관심 있다라는 걸 몰랐었네. 그럼 여 뒤에 뭐가 생략됐으니까 interested in making movies가 생각했죠. 그러면 당연히 yes, I am interested in making movies. 몰랐었네. 당연히 나는 관심 있지. yes, I am이죠. yes, I do 아닙니다. yes, I am interested. 이거 그대로 가져와야 되니까 그대로는 아니고 시제를 좀 바꿨죠. 현재 여긴 과거였는데 현재 현재도 관심 있으니까 현재로 바꿔놨네요. yes, I am interested in making movies. 영화 만드는 데 관심 있지. This movie is about the history of Dog Dog. 이 영화는 this short movie 대신 왔죠. 앞에 왔던 것, 뭐 다시 얘기할 때 원을 쓸수 있죠. This one is about the history of Dog Dog. 독도의 역사에 대한 단편 영화야. I'll post the movie. 뭐더 웹? On the 웹이죠. 인터넷에다가 post 할 것이다. I'll post the movie on the 웹. Okay. That's really cool. 정말 멋지다. That's really great. 그다음에 wrap up 2. 네가 이 그림 그렸냐? Did you paint? 과거 시제로 물어야 되겠죠. Did you paint this picture? Did you? Yes, I did죠. Yes, I painted that picture. 대신 왔죠. Yes, I painted this picture. Do you like the picture? 마음에 드니? 오케이, 마음에 든대요. I love it. 마음에 들어. It's a wonderful painting. 끝내주는 뭐 great 이런 거죠.
wonderful, beautiful, great painting. 끝내주는구나. 마음에 들어. 오케이. 칭찬해주니까 고맙다고. Thank you for, thank you for saying that. 이런 거겠죠. Thank you for saying that. Thank you for 뭔지 알죠? 뭐뭐 해서 고맙다 할 때. 그런 말 해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saying that. I want to be a painter in the future. 남자애는 화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여자애가 화가 되고 싶다고 뭐 있다는 거 들었는데 I heard that 대책이 됐죠. I heard that there is an art camp this winter. 올 겨울에 art camp가 있다라는 것을 들었는데 how about이니까 당연히 how about going to the camp? 캠프에 한번 가보 제안하고 있죠. How about going to the? Why don't you go to the camp죠? Why don't you go to the camp? You should go to the camp. Go to the camp. How about going to the camp? Okay, thank you for telling me. 아까 했던 그거죠. 뭐뭐하 동명사죠. 뭐 나한테 말해주는 것 때문에 너에게 고맙다죠. Thank you for telling me. 그런 말 해줘서 알려줘서 고마워. I'm thinking about it. 한번 해볼 생각해볼게. I'm thinking about going to the art camp 대신 왔죠. Going to the art camp 대신 왔죠. I'm thinking about going to the art camp. Art camp. 한번 생각해볼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